박수! 이런 게 귀찮으시죠?
들어줘. 야, 일로 오셔. 오세요. 백옥숙 씨 오세요. 진짜로 상품이 왔어요.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 응? 그 어린 걸 사갖고 배가 싹 오세요. 박수 주세요. 오늘 선생님이 준 회사 주에 응? 지점장님이 준 이 선물까지 보통 보를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얼굴도 이쁘냐 혼자 웃으니까 더 이쁘네. 오늘 정말 입이 귀에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개가 있으니까 퀴즈를 한 개 더 내야 돼요. 응?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정력이 센세. 오늘 새 시리즈로 한번 가보자고. 가장 중력이 센 새. 네. 중세. 응? 중세. 중세. 손으로 저희가 하고 대답을 하는데. 없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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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은 막 그러는 거.
자, 이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새. 오늘은 새시리즈. 가장 불쌍한 새가, 오늘 잘 맞춰봐. 그 친구 머리 좀 써. 머리도 안 쓰고 이렇게 앉아있지 마. 이 엄마는 내가 까짜라는 거, 이거 까치 하는 동네 까마귀를 저서 두꺼워. 가장 불쌍한 새. 자, 그러면 요령을 제가 잠시 힌트를 드릴게요. 이 새는 날지를 못하는 새야. 훔쳐, 훔치가 커. 그리고 최근에, 그, 난로를 포착했다는 팀도 있어. 오리. 응? 오리? 오리는, 겁나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구성애가 아주 강한 새로 알려져.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있는, 손을 들고 대답해. 손 들고 대답해. 펭귄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이 구성애가 하도 강해가지고 알을 낳잖아, 펭귄은. 근데 그 추운 지방에서 알을 땅바닥에 놓으면 아주 쫙 벌어진대. 얼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발등 위에, 자기 발등 위에 놓고 우주도 사람을 줄까. 그래서 왜 그 불쌍한지 그걸 말해야 돼. 머리를 좀 써봐. 상품이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이제 이거는 나하고 반당해야 된다. 자, 봐봐. 왜 펭귄이 불쌍하냐면은 진짜 이 그 추운데 새끼가 부화되기 전까지 발등에 올려놓고 화장실도 못 가요. 근데 그렇게 구성애가 강하대. 자, 그런데 왜 불쌍하냐? 얘가 팔이 짧아가지고 오줌을 넣을 때 한 번도 지켜서 못 잡아버려. 이거 좀 붙잡고 사야 되는데 팔이 짧아가지고 한 번도 지켜서 못 잡아. 거기다가 내가 하도 나오고 지켜서 한 번도 못 봐. 그래서 펭귄이야. 자, 우리 시간이 다 갔네. 위아래 오늘 한번 빨리 부르고. 박수 치며 함께 오른쪽. 그 한마디 남기고
Yeah.